지금 이게 마야 뷰포트인데요. 지금 캐릭터 머리를 하나 가져왔어요. 여기다가 좀 헤어를 심어보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. 그러니까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이 저희가 텍스처 아까 만든 거를 가져가야겠죠. 그래서 일단 여기 폴리모델링에서 플랜 이걸 하나 불러볼게요. 텍스처 소스를 가져오는 거죠? 그죠? 네.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지금 한 스케일 값을 좀30 정도로 키우고, 여기에 섭디비전 값은 뭐 일단 1로 둘게요. 지금 10칸씩 있는데. 그리고 이거를 회전을 시켜서 캐릭터 옆에다가 둘게요. 그 다음에 트랜스폼 값 지워주시고, 히스토리 한번 날려주시고,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, 어사인 페이블 매테리얼 그리고 램버트를 클릭을 할게요. 요거는 꼭 램버트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일단 프리뷰용으로 그냥 램버트로 할게요. 그다음에 뭐 이름 알아보기 쉽게 원하시는 이름 쓰시고 여기 첫 번째 탭에 컬러로 가셔서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시고요. 그다음에 파일 클릭을 하시고 이 빈칸 옆에 있는 폴더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저희 아까 세미나에서 보여드렸던 요 헤어 디퓨즈 텍스처를 가져올게요. 자, 그럼 화면에 디퓨즈 텍스처가 보이죠? 마야는 이렇게 UV 작업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저기에 플랜 만들면 저기 UV가 있죠, 그죠? 맥스는 UV를 저기다 또 넣어야 돼요. 예, 그러니까 마야에서 예,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폴리 모델링 이런 것들은 UV가 지금 다 네,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알파를 가져올 건데, 요 트랜스페런시 탭으로 가셔서 체크박스 클릭하시고, 파일 클릭하시고, 같은 방법으로 알파 텍스처 뽑은 것도 가져올게요. 자,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알파까지에 적용이 됐어요. 지금 뭐 뿌리가 밑에 있고, 여기가 끝인데, 헤어가 뭐 이렇게 자라잖아요. 위에서 아래로. 그래서 저희도 요거를 좀 돌려가지고, 네. 뿌리가 위에 오고 끝이 밑에 가게 해줬고요.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이 헤어 플랜에 이 섹션을 따라서 엣지를 좀 나눠줄게요. 그러니까 메쉬 툴즈로 가신 다음에 인서트 엣지 루프 이거 클릭하시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. 지금 헤어 텍스처를 따라서 구역을 나누고 있거든요. 그리고 요한 칸, 한 칸, 한칸 구역을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나눠볼게요. 중간에 엣지를 하나씩 놓고, 그리고 요 엣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, 옆에서 봤을 때 살짝 볼륨감이 있을 수 있게 조금 앞으로 밀어줄게요. 살짝만. 그리고서 가로로 또 엣지를 좀 만들어줄게요. 그러니까 너무, 처음에는 너무 많이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. 저는 한 5개 정도 만들어볼게요. 나중에 추가하면 되니까, 그죠? 이게 각이 네. 그러니까 처음엔 좀 엣지가 적은 편이 아무래도 컨트롤 하기가 좀 쉬워요.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플랜을 복사를 컨트롤 D 눌러서 복사를 해서 이제 요 끝에 있는 제일 두꺼운 헤어만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. 요것만 선택을 하시고 반전 선택으로 나머지는 지우시고 그리고 센터 피봇,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히스토리 한번 날려줄게요. 자, 그럼 여기 헤어 카드가 하나 생겼어요. 근데 또 이걸 심어주시면 되는데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지금 보시면 피봇이 정 가운데 있죠. 이 화살표 있는 게정 가운데 있는데 이 피봇이 헤어 끝부분에 가 있는 게 조금 더 작업이 편해요. 위에가 뿌린 거죠? 머리카락. 네, 그러니까 뿌리가 고정돼 있지만 뭐 스타일을 주려면 좀 끝부분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이거를 D키, 키보드 D키를 누르시고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올려가지고 뿌리에 피봇이 갈수 있게 둘게요. 그리고 D키 떼시고 자, 그 다음에 아까 어떤 헤어를 만들지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를 보면서 뭐 본격적으로 헤어 만들기를 시작을 하시면 돼요. 근데 레퍼런스만 보고 시작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. 왜냐면은 지금 캐릭터 헤어가 두피에 막쫙 붙는 게 아니고 완성됐을 때 어느 정도 볼륨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작업 시작할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3D 스케치 단계,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시작 전에 헤어의 볼륨이 어느 정도일지 완성하면 어떻게 될지를 알수 있으니까 그게 있으면 편해요. 그리고 이 헤어 카드를 뭐몇장 복사해서 옆에 둔 다음에 일단 뭐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로 가져가세요.
저는 뭐 옆부터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은 모양 위치로 가져가시고 대충 이렇게 배열을 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소프트 셀렉션 기능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뭐 버텍스를 선택을 하시고 B키 누르시면 이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.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래서 이 원 범위 안에 있는 버텍스가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좀 범위를 조절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네, 모양에 맞춰 우리 모양에 맞춰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좀 옆으로 가져가서 이 빈 공간을 좀 채워주고 이게 저 카드끼리 겹쳐지면 안 되나요? 카드끼리 겹쳐지는 거를 좀 최소화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카드가 두 장밖에 없어가지고 잘 티가 안 나는데 나중에 카드가 여러 장 있을 때 이렇게 겹치는 카드가 많으면은 이 헤어가 클립핑되면서 좀 이상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작업 중간중간에 이런 폴리곤 모델 이런 걸 가져가지고 겹쳐지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